자, 이번 시간은 이제 교재 104페이지에 있는 상가 건물 임대차법이에요. 주택임대차법에서 새끼집법이라고 해서 주택임대차법을 모법,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법을 잡법 이렇게 보완하는데, 주택임대차법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민법의 특례법이고, 상가 건물 임대차법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특별한 법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법은 민법의 특례법이 됩니다. 둘다 민법의 특례법인데요. 그중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법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클로즈업 되는 줄 알고서 제가 글씨를 조그맣게 써갖고 좀 주위 임차법에서는 판서를 보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좀 크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가 건물 임대차법. 이 상가 건물 임대차법은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을 때 상가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법을 제정한 목적은 상가 임차인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죠. 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것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그 상가에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고 그 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상가 임대차법에 제정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결국 상가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죠. 민법의 특례법입니다. 그래서 민법보다는 상가 건물 임대차법이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법이 민법보다 먼저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가 임대차법이 적용이 된다는 것은 임차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물적 요건인데요. 물적 요건으로서 임대차 계약에 체결됐을 때그 임대차 계약 체결한 목적물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영업용 건물을 임차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한 그 목적물이 영업용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된다 이거죠. 쉽게 해서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주택이라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공장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주택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죠. 이때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는 영업용 건물, 즉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임차권 또는 일부를 임차권 적용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영업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그 외에 임차한 사람이 자연인이 임차했을 때도 적용되고 또는 법인이 임차했을 때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다 적용됩니다. 문제는 주택임대차법과 달리 임대차 계약 체결했을 때 보증금 있죠? 이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지만 적용됩니다. 아까 주택임대차법은 보증금 차임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가 건물 임대차법이 적용이 되려면요. 그래서 그냥 노란 분필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법이 적용되려면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된다 이거예요. 이때 월세가 있을 때는 환산보증금이 적용되는데, 월세가 있는 임대차라면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에다가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그 상가라는 이 건물, 상가 건물이 어디에 있느냐? 상가 건물이 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상가라고 한다면 4억 원 이하로 임대차 계약을 해야지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상가인데 월세가 300만 원이다. 그리고 보증금이 그래서 9천만 원이다 라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월세 3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은 3억 원이죠. 거기다가 보증금을 9천만 원을 더하면은 3억 9천이죠. 3억 9천은 4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적용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일 보증금을 9천만 원에서 만일 1,500만 원을 인상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500만 원 인상하게 되면 얼마 돼요? 1억 500만 원이 되죠. 1억 500만 원인 경우에는 월세 3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은 3억. 거기다가
보증금 1억 500만 원을 넘으면 4억 500만 원. 이때는 서울에서는 상가 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수도권 중에서도 과밀 억제권역에 있는 상가를 임차했거나 또는 인천 광역시에 있는 상가를 임차했을 때는 이때는 3억 원 이하이면은 적용됩니다.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이라는 것은 수도권 즉 경기도 전체를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상가라든가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상가라든가 또는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등 이 지역이 되는 것이죠. 뭐 수원시도 여기에 담겠습니다. 수원시 이와 같은 수도권 중에서도 과밀 억제권역에 있는 상가이거나 인천 광시 내에 있는 상가를 임차했을 때는 3억 원 이하로 임차해야지만 적용되는 거예요. 주요할 것은 인천이라 하더라도 군지역이 있어요. 군지역 인천의 군지역 예를 들면 인천 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이와 같은 군지역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이 지역은 얼마냐? 이 지역은 1억 8천만 원 이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상가가 어디 있느냐? 이 상가가 인천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지역에 있는 상가이거나 또는 세종특별시 포함해서 세종시도 여기 들어가죠. 인천 광역시, 그 밖에 인천 광역시, 그 밖에도 경기도 지역 안에서도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상가, 또는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상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상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상가. 이같이 인천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지역과 경기도의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용인시에 있는 상가를 임차했을 때는 2억 4천만 원 이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지역을 전체를 제외한 빼 나머지 지역을 기타 지역이라고 하십니다. 이 기타 지역에서는 인천이라 하더라도 강화군 지역을 포함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1억 8천만 원 이하로 임대차 계약을 해야지만 상가 임대차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금액, 이 각각의 지역에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상가 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서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이와 같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가 임차인이 상가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물론 이 금액 이하라면은 당연히 적용되고 초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가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나 상가 임차이냐 나 임대차 기한 끝날 때까지 장사할 거야 기한 끝나면 보증금 줘라는 것을 상가 임대인뿐만 아니라 새 상가 주인인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라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상가를 임차하여 리모델링도 하고 또는 개조도 하고 또는 인테리어도 하고 권리금도 주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주택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 주고 들어가는 것도 없고 시설하는 게 없겠지만 상가는 시설비라든가 권리금을 주고서 장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년 장사해가지고는 그 시설비라든가 권리금, 인테리어비를 다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5년 동안은 임대차 계약 기간 처음 시작한 날부터 총 5년까지는 계약 기간을 연장해서 계속 장사하겠다라고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은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기간 끝났을 때 새로 들어오겠다는 새로운 임차인,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여
나갈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회수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려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영업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자연인 또는 법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상관은 없지만 환산 보증금이라든가 또는 보증금만 있으면 그 보증금액이 서울은 4억 원 이하, 그 다음에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에 있는 상가 또는 인천 광역시 내에 있는 상가는 3억 원 이하,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지역에 있는 상가, 경기도의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용인시에 있는 상가는 2억 4천만 원 이하,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인천이라 하더라도 강화군 옹진군 지역은 1억 8천만 원 이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전면적으로, 즉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전면적으로 100% 다 적용되는 것이 것이다 이게요. 그렇다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1억 같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규정 중에서도 일부 규정만 적용이 되는데, 계약요건 갖추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 인정되고 계약기간도 5년간은 장사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 끝났을 때 새로 들어온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도 받는다는 규정, 요 정도는 외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이와 같은 금액 이하이면 전면적으로 다 적용된다 그랬죠. 그럼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규정이 100% 다 적용된다는데, 적용된다는 것은 전부 다 상가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내용이 전부 100% 다 적용이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상가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내용, 주택임대차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동그라미 2번을 보면 계약의 양가로 3번 임차인 보호 규정이 양가로 3번에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의 존속기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임차인, 상가 임차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은 그 상가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존속기간을 보장을 해주는데, 그 보장해주는 기간은 1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주택은 2년간을 보장했었죠. 상가는 1년간을 보장해줍니다. 이 내용은 주임차와 다 똑같은데 기간만 보장해주는 게 다릅니다.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따라서 기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기간을 보장받는데, 만일 2년 이상으로 약정했으면, 1년 이상으로 약정했으면 상가 임차인은 1년 이상 약정한 거 보장받습니다. 근데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상가 임차인은 1년간은 보장받습니다. 물론 1년 미만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상가 임차인은 1년간 장사하겠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또는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6개월간만 장사하겠다라고 약정했으면 1년간 장사하겠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6개월만 장사하겠다라고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임대인은 상가 임차인이 주장하는 거 무조건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또는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도 1년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년간은 보장받습니다. 또한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규정도 있습니다. 법정갱신을 우리는 침묵에 의한 갱신이다 해서 묵시적 갱신이라고도 하죠. 이것도 주택임대차와 유사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여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끝나기 한 달 전까지 요 사이에 상가 임대인이 상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적도 없고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다시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뜻의 통지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어요. 즉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너 상가 빼라 라고 임대인 임차인에게 통지한 적도 없어요. 또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3억 원에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장사하고 있는데 이 보증금을 얼마를 올릴 테니까 너 뭐 3억 5천 원 올릴 건데 이게 싫으면 너 상가 빼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지켰다 이거예요. 언제? 임대차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사이에 아무런 말이 없었으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을 때 종전의 임대차와 똑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즉 보증금 3억 원이면 3억 원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때 재계약 기간은 1년간 재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아까 주택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보는데 재계약 기간 2년으로 봤죠. 상가는 1년간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묵시적 갱신, 침묵 갱신이라고 하는데 재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이 재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가 있고 해지 통지받고 3개월이 경과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된다. 즉 재계약은 깨진 것으로 본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동그라미에서 한번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연장해 달라 갱신 요구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가 임차인은 시설비, 인테리어비 또는 권리금을 뽑을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계약 갱신 요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데요. 아무 때나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나기 6개월 전에서 한 달 전까지 요 사이에만 계약 갱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에서 한 달 전 요 사이까지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이게 바로 갱신이에요. 계약 갱신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서 갱신을 해줘야 합니다. 이때 갱신을 해줘야 되는데 갱신되는 그 기간은 임차인이 요구한 기간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1년간 더 연장하겠습니다. 해주면 1년, 2년간 더 장사하겠습니다 하면 2년, 3년간 더 장사하겠으면 3년, 4년간 더 장사하겠으면 4년. 그렇지만 갱신 기간은 요구한 기간이지만 그렇지만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총 5년 범위 안에서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갱신되는 임대차는 보증금 차임은 어떠냐? 보증금이나 차임은 종전의 보증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기간이 요구한 기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일한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3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종전에 3억 원이었으면 3억 원으로 다시 한 것으로 보는데 다만 각종 조세 공과금의 부담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주변 비해에서 시세가 맞지 않으면 이 보증금은 증액 요구, 감액 요구 서로 증감을 청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변동할 수는 있죠. 네. 근데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서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때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신해 주지 않고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한 장 넘어가면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음영박스에 총 8가지를 해놨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냐? 일단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3개월치 월세를 밀린 사실이 있다면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3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건 또는 연체한 게 없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밀린 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예전에 세 번이나 밀려본 사실이 있다면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즉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이미 제공했어요. 상당한 보상을 이미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줄 테니까 계약 갱신 요구하지 말라 해서 이미 보상을 해서 서로 합의했다든가 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상가를 무단으로 타인에게
전대했어요. 즉 자기가 쓰지 않고는 임대인 동의 없이 남한테 또 빌려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상가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상가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파손시켰어요. 상가를 파손시켰는데 고의로 파손시켰거나 또는 중과실로 파손시켰어요. 또는 상가 목적물의 전부 일부가 멸실됐어요. 멸실됐다는 것은 없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도 상가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니까 이때는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서 계약 기간을 연장해 줘야 되는데, 연장 요구는 임차인이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5년 범위 안에서만 연장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범위 안에서 1년 연장하겠다면 1년, 2년 연장하겠다면 2년,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보증금 차임은 종전과 동일한 보증금 차임인데, 종전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3억 원이면 3억 원 종전과 동일한 조건인데, 다만 보증금 차임을 증감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이제 임차인이 5년 동안은 장사했도록 보장해 주니까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대항력 규정입니다. 대항력 규정.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과가 내용이 똑같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가를 인도받고, 상가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받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한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생긴 이후에 설정된 권리보다 우선했을 때, 대항력이 생겼기 때문에 대항력이 생긴 이후에 설정된 권리보다 우선하죠, 임차인이. 그러니까 대항력이 생긴 이후에 상가가 제3자에게 양도가 됐을 때 양수받은 새 상가주인에게, 나 상가 임대차 기간 끝날 때까지 장사할 거야, 그리고 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주면 그때서야 방패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상가 임대뿐만 아니라 양수인 세주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주택임대차가 똑같이 아무리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대항력 갖추기 전에 먼저 선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임차인이 나중에 대항력 갖고 있다면 나중에 경매가 됐을 때는 이때는 먼저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니까 낙찰받은 매수인, 즉 양수인에게, 세주인이 상가 빼라 하면은 이 임차인은 상가를 빼야 되는 것이죠. 네. 따라서 상가 임차인이 세주인이 상가 빼라 했을 때 못 빼하시는 것은 가장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만 세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지, 먼저 선순위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대항력이 있다면 이 임차인은 세주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상가를 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상가 임차인도 주택 임차인과 똑같이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즉 상가의 인도와 그 다음에 상가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대항력도 갖추고 사업자 등록도 하고 확정일자 도장까지 받은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은 이 계약서에 도장 받은 상가 임차인은 이 상가가 나중에 경매가 되었을 때 낙찰된 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때, 이때 배당 받을 때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먼저 보증금의 전부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확정일자 인에 의한 우선변제권이라고 하죠. 이건 주택임차인의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변제권 내용과 똑같은데,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가 됐을 때 낙찰된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보다 먼저 보증금을 다 배당받을 수 있는 건데요, 상가는 상가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과 그 다음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 것은 세무서에서 받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무서장.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법원 또는 공정사무소 이런 데서 받지만, 확정일자를 받는 상가 임차인은
확정일자 상가임차인은 세무서장에서만 확정일자를 받는 것, 요 차이점. 나머지 내용은 주택임대차와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낙찰대금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주택임대차와 똑같습니다. 즉 주택임차인이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만 갖췄어요. 그리고 대항 요건만 갖췄다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갖췄는지 또는 갖췄지 않았는지 상관없이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인데 그 임차인이 보증금액이 소액인 임차인이라면 즉 보증금액이 적은 임차인이라면 나중에 경매가 되었을 때 낙찰된 대금에서 배당받을 때 낙찰된 상가 건물가에게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에 아주 일부만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주택임대차법과 내용이 똑같은데 주택임대차법은 대항 요건만 갖추고 보증금의 소액인 경우에 낙찰된 주택가에게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에 일부를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었죠. 상가도 똑같습니다.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 상가 임차인은 낙찰된 상가 건물가에게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장 먼저 선순위 저당권자보다도 먼저 보증금 중 일부를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이거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주임차법과 상임차법하고 거의 유사한데 하나 차이점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없다라는 거. 이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만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차를 보호해주는 내용 중에서 일곱 번째가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없고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만 있는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규정, 요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차인은 권리금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금을 회수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가 임차인은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이거 들어간 걸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규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상가 임대인이 있고 B라고 하는 상가 임차인이 있어요. 그럼 두 사람 사이에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겠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상가다. 그리고 3억 원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여기까지라고 할게요. 그렇지만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까지 사이에 상가 임차인이 상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죠. 갱신 요구하게 되면 몇 년간 또 보장돼요? 최초 임대차 계약을 포함해서 총 몇 년? 5년까지는 보장됩니다. 5년. 5년까지 보장돼요. 그래서 기간이 연장됐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가 임대차 기간 만료가 되는 날이 되겠죠. 네. 그럼 5년이 딱 됐으면 설령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해달라고 요구해봤자 임대인은 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상가 임차인 B는 상가에서 나가야 돼요. 나가고 새로운 신규 임차인, 예를 들어서 C라는 새로 들어온 신규 임차인이 있겠죠. 임차인에게 상가를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넘겨가는데 이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 B는 일단 누구로부터? A로부터는 보증금을 그대로 회수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 B는 그 대신 상가는 신규 임차인에게 인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이같이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회수하고 그 다음에 상가는 신규 임차인에게 넘겨주는데 문제는 이거 5년 동안 장사하면서 권리금, 시설비, 인테리어비가 들어간 거 있어요. 이걸 갖다 회수할 수 있는데 이를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권리금이라는 것은 이 상가 장사하면서 영업용 건물의 비품인 뭐 예를 들면 식당이라면 에어컨, 냉장고, 식기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그대로 요 신규 임차인이 쓰게 한 대가 또는 영업상의 노하우를 신규 임차인에게 알려준 대가 또는 단골 고객을 많이 확보해준 대가, 또한 장사가 잘 되는 특수한 장소 이익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상각 권리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권리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회수하냐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권리금을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은 두 사람 사이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게 돼요. 권리금 계약. 이 권리금 계약이라는 것은 신규 임차인이 지금 장사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게 바로 권리금 계약이에요. 다시 누가? 신규 임차인이 누구에게? 지금 장사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을 하기로 하는 계약. 이를 권리금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권리금 계약에 따라서 이래서 권리금을 1억 받기로 했다면 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이 임대인은 방해하면 안 돼요. 이게 보호라는 것 자체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C로부터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회수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면은 안 된다 이게. 회수하지 못하게 방해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방해하면 안 되냐?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끝날 때까지 이 기간 중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C로부터 새로운 임차인이 만약 C라고 한다면 새로 들어온 임차인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못 받게 방해하면 안 된다. 누가 방해하면 된다? 임대인이 방해하면 안 된다. 임대인이 방해하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방해하느냐? 방해하는 유형이 있어요. 방해하는 방법은 이런 경우죠. 임대인이 요 신규 임차인 C에게 야, 이 권리금 너 임차인에게 주기로 했던 권리금 있잖아. 이거 임차인 B에게 주지 마. 그리고 그 권리금을 A, 나에게 주어.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금을 얘한테 주지 마. 라고 하거나 그 권리금을 나한테 줘. 라고 하는 게 바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방해하면 안 돼. 근데 만일 권리금을 못 받게 임대인 A가 권리금을 B가 신규 임차인 C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만일 방해했다면 임차인 B는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손해를 발생했으면 이 손해를 어떻게 했냐? 이 손해를 임대인 A는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배상 책임이 있는데 배상해달라고 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요구할 수 있냐? 배상 청구는 임대차 기간 만료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돼요. 임대차 기간 끝나고 3년 이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야, 네가 내가 신규 임차인 B로부터 권리금 못 받게 네가 방해했지. 그래서 내가 손해 입었어. 그러니까 손해배상해 라는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 기간 끝나고서 3년 이내 청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어요. 8번째 임차를 보유해주는 데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이것도 주택 임대차법과 똑같아요. 즉 임대차 기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근데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에 한해서 임차인이 그 상가 소재한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좀 시켜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임차권 등기를 하죠.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도 취득하고 우선 면제권도 취득하는데 다만 예전에 이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했거나 또는 우선 면제권을 이미 취득하고 있었다면 종전에 취득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그대로
유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또한 등기가 되었으니까 등기란 방법에서 공시가 됐기 때문에 임차인은 상가를 비워주고 체거했다 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 면적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등기란 방법에 의해서. 주택임대차법과 한 글자도 안 들이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인사권 등기 명령이 되고 아홉 번째를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차임 증감 청구권. 이거 주임차와 비슷합니다. 차임 증감 청구권. 즉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이나 차임이 주변에 비해서 상당하지 않으면 너무 싸면은 상가 임대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증액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고 너무 비싸면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차임을 감액해 주세요라고 서로 청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감액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 이거예요. 제한은 종전의 보증금 차임액의 100분의 9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9% 범위 내에서만 증액 요구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네. 주택 같은 경우는 20분의 1 즉 5% 범위 안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었죠. 상가는 100분의 9, 즉 9%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108페이지의 마지막 상가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내용 중에서 열 번째가 월차임 산정률에 대한 제한입니다. 월차임 산정률의 제한이라는 것은 주임차와 똑같은데 내용은 보증금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을 할 수는 있는데 월세로 전환할 때 그 월세로 전환하는 그 전환율에 대해서 전환 바꾸는 거예요. 전환율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전환율은 두 가지 중에서 낮은 범위 안에서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즉 연 1할 2푼 연한 1분의 것은 연 12%를 말합니다. 연 12%하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의 4.5배 기준금리의 4.5배 곱한 거 요거 둘 중에 낮은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1%라고 한다면 요 범위 안에서만 그러면 요 둘 중에 중에서도 낮은 범위 안에서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주택 같은 경우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연 1할, 즉 연 10%하고 기준금리 플러스 3.5% 중에서 낮은 범위 안에서만 전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지만 상가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연 1할 2푼과 한국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의 4.5배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상가건물임대차법부터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법과 상가건물임대차법은 좀 차이가 있는데 먼저 제 상가건물임대차법을 종합정리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법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영업용 건물에 대해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임차했을 때 또한 그 보증금이 지역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이하였을 때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서울에 있는 상가는 4억 이하,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에 있는 상가이거나 또는 인천광역시 중에서도 군지역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상가는 3억 원 이하,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에 있는 상가이거나 또는 경기도의 김포, 안산, 용인, 광주시에 있는 상가는 2억 4천만 원 이하. 그 외에 있는 상가는 1억 8천만 원 이하인 상가 임대차 계약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고 여기서 금액이 초과되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했어요. 그렇지만 다만 이와 같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가 임차인이 상가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시정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은 초과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었고 또한 이와 같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가 임대인은 상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한다는 것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5년 동안은 장사하겠다라는 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했었습니다. 또한 초과되는 경우를 하더라도 이와 같이 상가 임차인은 새로 들어온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가 있는데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상가 임대인이 못 받게 방해하면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역시 초과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했습니다. 이런 거 알아두세요. 그 외에 나머지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법이 적용된다면 상가 임대차법 규정이 다 적용되는데 전부 다 적용되는 내용은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내용이죠. 즉 1년간은 장사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는다. 또한 침묵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재계약될 수도 있다. 재계약 기간은 1년이다. 계약 기간도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가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시작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서도 나는 임차인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다. 또한 상가 임차인이 상가 인도와 사업자 등록하고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다 갖춰놓으면 그 상가가 나중에 경매됐을 때 배당받을 때 상가 임차인은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보증금 전부를 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또한 상가 임차인이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추고 보증금액이 소액이라면 낙찰된 상가 건물가에게 2분의 1 범위에서 보증금 중 일부를 가장 먼저 일시로 다 배당받을 수도 있다. 일곱 번째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끝나는 날까지 이 기간 중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로 들어온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못 받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 등기해달라는 신청을 하여 임차권 등기가 된다. 그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만 이미 임차권 등기 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이미 취득되어 있다면 종전에 취득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그대로 인정된다. 그리고 등기가 된 이후에는 퇴거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대로 인정된다. 또한 임차권 임차인 과 임대인은 보증금 차임이 주변에 비해서 상당하지 않으면 임대차 기간 중에 서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감액은 제한 없고 증액만 100분의 9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데 전환하는 비율은 연 1할 2푼과 기준금리의 4배를 기준금리의 4.5배를 곱한 비율 요 둘 중에서 낮은 범위 안에서만 월세로 돌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요, 요런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만 참고해서 더 알아둔다면, 이거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건 초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하건 초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금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내고 있는데, 연체 차임액이 3기에 달하고 있다면, 즉 지금 현재 밀려있는 게 세 달치가 밀려있다면 그 말이에요. 이때면 상가 임대인은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려있는 게 세 달치가 밀려있다면 상가 임대인은 상가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일정 금액 이하이건 일정 금액 초과하는 경우이건 지금 밀려있는 게 세 달치가 되어 있다면 지금 세 달치 밀려있다면 상가 임대는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한다? 라는 해지할 수도 있다는 거 추가로 더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서 정리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108페이지에 있는 경매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뵐까요? 수고하셨습니다.